내부 편집 프로젝트. 지금 방금 가을의 전설이라는 95년도 명작 영화를 보고 눈물을 펑펑 흘리신 오늘 게스트 모시고 영화 후기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어떻게 보셨습니까? 가슴을 울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었나요? 네.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았나요? 트위스턴이 네. 오랜 방황을 마치고 엄청나게 많은 말을 끌고 올 때 감동을 느꼈습니다. 지금 음성 변조한 겁니다. 혹시 그러면 기억에 남는 대사 같은 것도 좀 있나요? 기억에 남는 대사는 모르겠고 이 영화는 그 OST가 거의 80%를 차지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왜 OST가 왜 이 음악만 들어도 되게 벅차오르는 그런 감정이 느껴지거든요. 그럼 이 영화 보면서 벅차오르는 감정을 느끼셨나요? 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걸 느끼신 것 같아요? 소설이든 영화든 보는 동안에는 이렇게 잔잔한 감정이었다가 그 책을 덮거나 영화가 끝날 무렵에 이렇게 울컥하고 올라오는 가슴 속에서 올라오는 그런 영화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게 책을 딱 영화를 딱 보고 그때 그 순간순간에 느꼈던 감정이 책을 딱 덮으니까 그런 감정이 더 올라온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음악을 들으면 그게 더 극대화되고 말이죠. 네네. 그러면 여기 극 중에서 트리스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트리스탄보다는 그의 아버지가 맡은 역할이 더 깊이 와닿았는데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아픈 손가락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조금 더 아픈 손가락이 있지 않나. 그게 그럼 트리스탄이라는 얘기인가? 네네네. 아, 그러면 여기서 퀴즈. 앤서니 유키스가 네. 몇 년생이라고요? 37년생입니다. 37년생이고 그럼 이 영화가 몇 월 달에 발매할게요? 1995년 3월에 한국에서 개봉했고요. 미국에서는 1994년에 개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집인데요? 다음 영화는 예고를 좀 해주시죠. 다음 영화는 흐르는 강물처럼을 제가 추천을 하고 싶거든요. 아, 그 영화를 어떻게 보셨나요? 기억이 안 나서 다시 보려고요.